안녕하세요, 아름쌤입니다. 오늘 굉장히 웃음이 나네요. 제가 이 Q&A 콘텐츠를 하면서 참 이렇게 아이템 발굴도 쉽고 여러분 궁금한 것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콘텐츠는 자막을 안 달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모공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좋죠 뭐. 아, 질문은 좋은데 저는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모공이랑 같이 치료하는 거 항상 있죠? 여드름 흉터 치료. 여드름 흉터 치료는요, 적절한 자극을 주면 계속 좋아져요. 정말로. 안에 막 여드름 푹푹푹푹푹 패인 그 여드름 흉터들이 하면 할수록 점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고문기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MTS라고 바늘 막 달린 거. 그걸로도 열심히 해주면 점점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인자나 옛날이라면 자기 피, PRP 뽑아서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령 있게 치료하면 다 효과가 있어요. 저도 6번 정도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옛날엔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정말 뭐 여기저기 패이고 막 그랬거든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보더니 쓱 만지고 하더니 아, 이게 피부염 뭐여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했고 성인이 돼서도 패인 게 정말 많았는데 정말 저는 좀 많이 세게 치료를 여러 번 받아서 정말 뭐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더 좋은 레이저도 있죠. 있겠죠. 또 그런데 많이 상처를 주고 많이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횟수도 줄어들고 효과는 틀림없이 있고 이건 뭐 강추 추천 뭐 합니다만 모공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공이 애초에 크게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조명빨이랑 이제 화질이 지금 캠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공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모공이 모공 치료하러 왔어 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사실 엄청 잘 되지 않거든요. 어디까지 치료가 될 수 있냐면 모공이 20대 한 중반까지 열심히 하면 어떤 레이저를 특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레이저나 시술법을 특정하지 않고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그 정도예요. 근데 난 20대 중반 후반에도 모공이 좀 컸다 그러면은 그냥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동그랬던 모공이 늘어지면서 더 크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꼭 레이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리프팅도 필요하고 처지른 이유가 꼭 늘어져서 도 있지만 안에 볼륨이 부족해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앞광대나 이런 데를 채워주면 옛날처럼 조금 덜해 보일 수가 있겠죠. 모공 레이저나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진 않아요.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모공이 이렇게 정말 모공이 큰데 우리 내 친구를 보니까 막 정말 이렇게 뽀얀 그런 느낌의 고현정 씨나 아니면 유인나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막 뽀얘질 뽀얗고 약간 건성이면서 투명할 듯한 그 느낌이 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모공 치료 왜 하냐? 겸사겸사예요. 모공도 조금 좋아지고 피부도 조금 어려지고 노화 방지도 되고 피부도 조금씩 옛날처럼 두터워지고 뽀얘지고 이런 어떤 동안 시술 노화 방지 목적으로도 하면서 모공도 조금 효과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하면 저는 가성비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모공, 온니 모공, 내 모공을 없애서 완전 소멸시켜버릴 거야. 이런 목표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효과가 뭐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공 레이저 치료 효과가 있으나 그 모공만 보고 하면 조금 실망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레이저들을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야지 노화도 방지되고 피부도 좀 더 두터워지고 탄력도 좀 생기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저도 받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영상 찍을 생각을 하니까 맨날 찍지도 않으면서 다음에 미뤄두게 되고 또 붉어지니까 또 조금 고객님들 볼 때 또는 환자분 볼 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도 나가셔야 되고 하니까 자꾸 조금씩 미뤄지게 하게 되는데 해야 좋아지니까 뭐 안 할 순 없고 조금씩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늘어짐이 꼭 그 모공 레이저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피부가 늘어진 것도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볼륨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아져야 될 것도 있다. 항상 레이저만 주구장창 한다고 또 뭐 모공이 주구장창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요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인스타도 와주세요.